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바다는 저에게는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처음에 수협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부모님이 많이 말리셨죠. 왜 배를 하냐. 배 운전만 할 줄 알았지 배 안에서는 고기 잡는 방법이라든지 몰라서 많이 힘들고 바다에서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괴롭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일단 선택한 길이고 부모님도 이제 지켜보고 계시고 하니까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좀 해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어부의 길을 선택해 뚝심 있게 읽어갑니다. 바다사나이 청년 어부 김수환 씨의 인생 2막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한림항. 출항을 위해 배들이 하나둘씩 불을 켭니다. 속속 모여든 선원들은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올해로 조업 6년 차 30대 어부 김수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축구선수가 꿈이었던 수환 씨. 필드를 휘어잡던 전도 유망한 선수였지만 부상으로 그 꿈을 접게 됐는데요. 이제는 거친 바다가 그의 주무대. 전천후 바다로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록에. 풍랑주의보가 뜨거나 다른 큰 이유가 아니라면 조업을 나오는 상황. 고된 육체노동의 연속인 어업 현장은 마주할 때마다 치열하기만 합니다. 저희는 작업은 이제 주의보만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나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잡을 어종은 삼치. 삼치는 100% 끌낚시로 잡아야 하는데요. 낚싯줄에 삼치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가짜 미끼를 달아 잡는 방식입니다. 자기보다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일단 물고 보는 삼치의 괴팍한 성질을 이용한 낚시법인데 오늘은 어쩐지 삼치와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 듯하네요. 원래는 잘 나와야 될 시기긴 한데 갑작스럽게 수온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양이 지금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예요, 지금. 예. 수심 30m 이하에 서식하는 삼치. 때문에 삼치가 미끼를 물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육안이 아닌 손끝의 감각에 맡겨야 합니다. 물대를 잘못 맞추면 한 마리 잡기도 쉽지가 않다는데요. 그야말로 귀하디 귀한 몸입니다. 올리고 기록 없다. 야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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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자. 어머니 왜 작고 이동이 빠르네. 초보 어부 시절 맨 땅에 헤딩하듯 부딪히고 또 부딪히며 기술을 익히고 발전시킨 수환 씨. 반전과 난관이 가득한 바다 위에서 빠른 판단과 추진력도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말이죠. 동삼이 형 몇 개 잡았냐? 6마리인가? 어부 6년 차. 수환 씨는 어느덧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약 6척의 배들이 서로 다른 포인트에서 지켜보며 그날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업을 이끄는 것인데요. 서로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낚시하는 방법이 지깅 낚시법이라고 이거 미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짜 미끼, 메탈, 지그 네, 그걸로 이제 미끼로 해갖고 잡는 낚시법입니다. 삼치 어장을 찾아 다다른 곳. 어군 탐지기 파악은 물론 오감을 곤두세운 수환 씨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한번 잡히기 시작한 삼치들이 연이어 올라옵니다. 망망대해 바다를 누비다
이처럼 고생 끝에 수확이 따라오면 정말 짜릿하고 보람차지 않을 수가 없다는데요. 겨우내 탱탱하게 살이 오른 데다 그 크기가 워낙 큰 녀석이라 낚는 데 지칠 법도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초반 걱정과는 달리 오늘 조업은 꽤 성공적입니다. 작업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업 상태에 따라서 조금 일찍 철수해갖고 들어갈 때가 있고 또 아니면은 좀 고개가 이제 어장이 잘 된다, 고개가 잘 나온다 싶으면은 해 지기 전까지 작업하고 들어갑니다. 네. 고된 조업을 마무리하고 하나 둘씩 돌아오는 배들. 수환 씨도 무사히 도착하고 정박까지 마무리를 하는데요. 누구보다 긴 어부의 하루. 잡은 삼치는 바로바로 운송하고 이동을 시킵니다. 급한 성질 탓에 죽는 것도 있지만 최고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한 오늘 잡은 거는 한 100미 정도 잡았는데 이게 작업이란 게 그래요.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우리 바다 나갈 때는 내일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다를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바다 앞에서 겸허해지고 겸손해지는 법을 알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수환 씨. 그래서일까요? 생선을 납품하는 방법에도 남다른 철학이 묻어 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고기를 팔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 나가서 좀 고생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고생한 만큼 좀 보답을 조금 이제 저희가 받으려 그러면 이제 직접 발로 뛰어갖고 이제 식당에 납품도 해야 되니까 당일 생선을 납품하러 가는 길 어부 수환 씨의 긴 하루를 지탱하는 비타민들이 어른거립니다. 지금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2살인데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창 이제 물고기나 이제 뭐 공룡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바다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이제 바다 나갔다 온다 그러면 이제 뭐 큰 고기 잡아 와라. 뭐 많이 잡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편이에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네. 야들야들 입안에서 녹아내린다는 본맛 제주의 삼치. 어부의 끈기와 확신으로 건져올린 진미라는 것을 알기에 거래처 간의 약속과 믿음도 끈끈합니다. 네. 파이팅. 잘 가. 네, 수고하세요. 잘 지키죠, 약속은.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꼭 그걸 지키죠, 고기를. 그리고 잡아오면 또 많이 잡아와도 제가 또 그만큼 써주니까 서로 믿는 거죠. 원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애매한 나이기도 하죠, 뭐. 예. 또 잠도 많을 나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게 열심히 살게 된 이 계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결혼하고 애기 이제 낳고 이제 가장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부지런하게 살게 된 계기가. 네. 때로는 힘들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업으로 인생 2막을 연 김수환 씨. 욕심을 부린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 믿는 그의 바다 인생은 봄날보다 빛나고 눈이 부십니다. 37살 어부 김수환 씨의 청춘 어록은 오늘도 순항 중입니다.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살면서 목표를 두지 않으면은 계획성이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처음에 갖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은 성취감, 했다라는 자부심,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주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반짝이는 자동차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과 관련이 있겠죠. 자동차 판매의 신, 자동차 회사 영업부장 김기양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동차 회사에서 29년 5개월 동안 자동차 영업만 한 김기양 부장입니다. 지난해 415대를 판매하셔서 지금 전국 판매왕 2위를 하셨어요. 1년 내내 팔아도 지금 365대라고 치면 400대 넘게 판매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월 평균 판매 대수가 대략 5대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전년도에 월 평균 판매 대수가 35대 정도 됐습니다. 혹시 하루에 많이 팔 때는 어느 정도 몇 대나 팔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 대 한 대 계약을 해서 하루에 15대까지는 파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 안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런 차들을 또 사가시고 하는 게. 아, 그런데 또 하루에 또 한 대 넘게 팔 때도 있습니다. 실적이 높다 보면 그 연봉이 정말 어마어마해지는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제가 급여 받은 거에 세금 낸 돈이 1억 정도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매 실적이 좋으신데 보상도 그만큼 또 해드려야 하지 않나요? 자동차 회사다 보니 1등부터 5등까지는 차로 보상을 해줍니다. 너무 격려가 될 것 같은데. 전국 판매량에서 포상을 10대를 받았고요. 4,000대 팔면은 대형 세단을 포상품으로 줍니다. 5,000대 고급 전기차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마 12대가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12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한테 잘 보이는 분한테 좀 저렴하게 또 드리고 또 타고 저한테 여신 분한테 이렇게 드리고. 아, 그러셨군요. 제 새로운 이제 장래 희망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계획이 부장님을 닮아가고 싶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네, 잘 봐주세요. 네. 굉장히 곤란해하시네요. 저의 이런 끝없는 저의 PR은 곤란해하시니까 네, 이쯤에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에게 좀 세일즈 욕구를 샘솟게 만드는 그런 노래가 있다면서요. 강산의 선생님 노래를 내가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연어. 한 달 목표를 세워서 걸어 가다 보면은 저 노래처럼 꽃이 있는 불판에 누워서 쉴 수 있잖아요. 1년을 마감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어떤 뿌듯함과 이런 부분이 저 노래와 좀 많이 닮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 노래를 좋아합니다. 거꾸로 하도 길어서. 그러니까 이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제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자동차 회사는 처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신 건가요? 우연치 않게 채용 공고를 봤는데 한번 해볼까? 도전의식 때문에 원서를 넣고 합격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당시에 좀 판매되던 차종들 기억하세요? 아주 오래된 옛날 차가 됐지만 엑셀, 그레이스, 갓그랜저.
내가 이 고객님들이 좀 기억에 남는다. 기억에 남는 고객들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08년도에 화물차 하나를 가지고 유통사업을 하시려고 시작을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신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전액 할부로 해서 이제 차를 구매를 하셨거든요. 구매를 하시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등록비용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일부 대납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빌려준 거죠, 이제. 물론 바로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사업이 상당히 번창하셔서 지금 한 13년 동안 저한테 화물차만 68대를 사가신 분이에요. 진짜 그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 사장님께서도요, 처음에. 지금도 뭐 사적인 통화도 자주 하고요. 가족처럼 지내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파는 자동차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의 노래가 있다면서요? 아이유의 너의 의미라는 노래입니다. 나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제가 파는 차를 제 자식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판 차가 고객님한테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기염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고객님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 잔잔한 느낌이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그 느낌과 너무 같다고 생각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 주디의 재연극장. 상담을 받으러 온 상황을 같이 한번 좀 리얼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이번에 차를 좀 보러 왔는데요. 네. 기존에 혹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차종은 있으세요? 각진 스타일 말고 어느 정도는 좀 날렵하면서 너무 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제 존재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크기? 그러면서도 고급지면서도 너무 사치스럽지 않게. 저쪽에 있는 차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우아하게 생겼으면서 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차며 여러 가지 세금도 비싸지 않은 차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돈이 많이는 없어요. 할부가 어느 정도나 되죠? 저는 좀 많이 쪼개고 싶은데. 10년까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 진짜요? 아, 그럼요. 10년보다 더 이상은 안 될까요? 다음에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각 직업군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방송을 후루룩 말아와봐. 필름 마루라는 거예요. 오, 맞아요. 아, 예. 방송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이렇게 조정이 되면은 우리는 방송이 죽었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안타깝네요. 아니, 그렇게 애도의 표정을 지으실 건 아니고요. 괜찮고요, 저희. 이런 것처럼 영업 직원들끼리 쓰는 용어. 네네. 개출이라는 용어를 제일 좋아해요. 개출. 개출? 예, 개출. 약간 단어가 좀 센데요? 그날 계약을 해서 그날 출고를 하는 걸 개출이라고 합니다. 야, 너 개출했냐? 어, 좋겠다. 실적 올려서. 이런 거죠. 또 특별히 우리 부장님의 최애 곡을 아내분을 생각하시면서 고르셨다면서요? 싸이의 낙원이라는 노래. 내가 할게 쌀만 담궈놔. 피곤한 지 너는 잠깐 자고 그 사이 나는 몰래 요리책을 파고 드디어 오붓하게 저녁 식사하고 여기가 바로 지산 낙원. 비와 바람도 세상과 사람도 우릴 막지 말라. 우린 이제 달라. 나 홀로 애태웠던 예전과는 달라. 우린 이제 많이 빨라. 저희 집사람이 싸이 광팬입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다닐 때는 항상 싸이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은 어디론가에 여행도 가고 싶고 집사람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한 해 안에 이렇게 목표를 이뤄가고 계시잖아요. 자동차 판매왕으로서 이제 앞으로 어떤 목표랑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이제 퇴직까지는 6년 정도 남았습니다. 6년 동안 퇴직 후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고요. 6,000대, 7,000대까지 목표를 세워서 한번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먼저 세우시고요.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면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할 때까지는 계속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릴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왕 나 김기양의 플레이리스트. 젖은 손이 하면은 아이고 저리 가요. 뭐 술 냄새 뭐 하는데 내가 이 노래 해야 너 형수한테 뜨신 밥 한 그릇 얻어먹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웃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우선 첫 곡에 대한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 1970년대 부인들에게는 애청곡, 남편들에게는 애창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마나님께 불러야 뜨신 밥 얻어먹을 수 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바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들어보실까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스크라치가 약간 났습니다만은 오래전 판인데도
목소리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요즘 얘기를 하면 동굴톤이라고 그러더군요. 왕왕왕 울린다고 동굴톤. 땡큐 하는 뭐 어디 가수 뭐 후보생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하수영 씨가 바로 동굴톤인데 굉장히 소리가 좋았고요. 이분이 1948년생이니까 지금 생존했으면은 73살이 되겠네요. 고향은 충청북도인데 일찍이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 경남중학교 그다음에 그 부산공고 명문입니다. 부산공고 출신인데 73년에 가수가 됐는데 무명 시절을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1976년 조은파 작사 임종수 작곡 임종수 작곡가가 누굽니까? 이분이 히트곡 제조기라고 할 정도로 이분의 곡을 불러서 바로 공연에 히트를 했습니다. 남편들이 그 당시에 이 노래는 모르면 안 되었습니다. 한잔 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입니다만은 젖은 손이 하면은 아이고 저리 가요 뭐 술 냄새 뭐 하는데 그래도 가만 보면은 은근히 좋아한 것 같아요. 좀 잘생겼죠? 실물은 더 좋았습니다. 신장 179, 체중 83kg인가 그랬어요. 미혼이었습니다. 문 여성들의 사랑을 참 받은 가수였는데요. 이 노래는 워낙 유명해서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아, 들어봤어요? 결혼도 안 한 총각이 부른 노래였다는 거는 와,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건 분명히 총각이었죠. 근데 이건 뭐 다른 우스개 얘기입니다만은 그 대신동 구덕운동장 부근에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는 제가 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수영 씨의 왕팬이었어요. 그분이 아주 멋쟁이였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하수영 씨한테 확인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하수영 씨하고 사랑했대. 손도 잡아보고 뭐 뽀뽀도 하고 했다나 뭐인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짝상을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만인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그분은 방송에 나가 그 부분을 방송 나가도 됩니까? 네. 아, 그거 괜찮아요. 그거는 뭐 사실인데 내한테도 얼마나 잘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에이 아닐 텐데 우리 가요계에서 이렇게 요절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인수 선생도 44세, 49세 이난영 씨, 그 배호, 그 김정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의 차중락 씨라든지 근데 그런 그 훌륭한 가수들이 말이죠. 그 명이 그렇게 짧은지 이분도 요절을 했죠. 이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나서 그 뒤에 후속타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개인 사업도 뭐 이 가구 장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고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 쓰러져가지고 백병원에서 사망을 한 걸로 기록이 되고 그 노모가 병상에서 아픈 가슴 아픈 결혼도 하지 못하고 35세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특히 이 곡은 말이죠. 이 작사는 유명한 시인 조은파 씨가 작사를 했는데 어떤 연유로 작사를 했냐 하면은 종갓집에 만며느리로 시집을 와서 고생을 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 작사를 했다고 하고요. 작곡을 한 임종수 씨는 90세가 넘는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러니까 임종수 씨의 어머니죠. 어머니를 정성으로 돌보고 모시다가 그냥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해서 이 곡을 붙였다고 하고 그다음에 곡을 받은 가수 하수영 씨는 자기가 병상에서 지키고 있던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 가수 세 분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곡이 바로 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인애들이 그렇게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면은 아마 박수를 보낼 겁니다. 저도 이따금씩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PD도 하나 배워가지고 하라고. 아, 그 노래를 오늘 밤에 뜨신 밥 얻어 먹어. 형님 결혼 기념일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예? 결혼 기념일. 예. 어떻게 보내십니까? 깜방일 때도 있어요. 이번 기회에 사모님께 짧게 영상 편지 한번. 아이 그거 뭘 그래? 그래요?
여보, 맨날 집밥 먹어서 미안합니다. 집밥은 당신이 그거 최고 아니야. 난 바깥에서 밥 먹어도 집에서 먹어야 돼. 그거 알잖아요. 사랑합니다. 네, 열심히 할게. 잘 봐줘요. 역시 경상도 분이라 많이 쑥스러워 하시네요. 이건 못해. 나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소스 베사멜 메티 당전 캐스콜레 로기에 로니온 피키드 지거플 폭트 프레스크 아 에볼루션 비 페트 쿠이라 4 ou 5 minutes à froid 2 laissez refroidir 2e 이름은 권자 진자고요. 거의 한 37, 8년?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강건은 20대 초반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됐죠. 이제 철은 없었지만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알고 갔었죠. 프랑스 이름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한국 우리 이름 이제 그냥 가지고 있었고요. 프랑스 국적을 그걸 못했다 해서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뭐 말씀할 때마다 이게 다 다르긴 해도 본래의 자기의 그 정체성이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그거를 잊어버렸을 때는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다. 너가 누구니? 자주 물어보라 그래요. 저보고. 난 누구일까? 난 누구지? When all the clouds darken up the skyway There's a rainbow highway to be found 프랑스 가서는 이제 그노블에 있었고요. 리옹으로 오게 됐죠. Just a step beyond the rain. 지금도 저는 좀 적응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다 해서 거기 퍽 적응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내가 어디 있어야 되지? 그럴 때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남아있는 거는 부모님 댁에서 먹었던 거, 같이 했던 거 그것만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도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해드립니다. 여보세요? 예. 예, 12시. 예, 12시 오실 겁니까? 몇 시에? 1시간 반? 예, 고맙습니다. 어머님도 반대하고, 내가 또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니까 다 반대였어요.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어릴 때하고 이 지금하고 이 단절된 이 필름 자체가 단절돼 보였었는데 그거를 거기 가서 적응할 수 있겠는가? 내 나라
또 내가 가진 언어들 막 그런 것들이 좀 기대를 할까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와서 보았을 때 아, 이 도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 조금만 가면 산이고 조금만 가면 바다가 있고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서 과일이나 채소가 아주 풍성해요. 제가 이제 살았던 곳이고 부모님이 주로 해 주시는 거가 그 니스 쪽에 음식이 이제 좀 더 제가 더 사실은 더 좋아하고요. 또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 중에 이제 그 리옹 쪽 음식을 같이 이제 조금 그게 해서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두 분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가장. 선생님, 네. 이거 그냥 손으로 여시면 됩니다. 교수님. 네. 그 산에 지금 봄이잖아요. 얘는 포화가 거의 간 발라둔 거고요. 다 그겁니다. 니스의 예, 전통 음식이고 에프타이저로 먹는 그 치즈입니다. 예. 음식 자체는 이 도시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큰 도시에 가면 편안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좋은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해서 지금 10년 됐죠. 집 음식하고 훌륭한 사람이 근사하게 차려난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 너무 그 손의 그 맛이 있어요. 아, 최고였어요. 하여튼 에프타이저로 해가지고 음식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볍게 삐살라디에 면이 녹기 전에 이제 찬 거 넣으면 더운 거, 더운 거 넣으면 찬 거. 샐러드 니수아즈. 피쉬 로렌. 토마토 팍시.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안에 담는다, 채운다는 뜻이고. 3부까지 이어졌으니 지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1, 2부 하이라이트 큐 날 달걀을 시작으로 물물 교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교환은 제 어머니와 전통 찻잔으로 교환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담당 작가의 드로잉 연필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영철 화백님이 직접 그림을 게다가 침필 사인까지 해서 그려주셨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게 되었죠. 그래도 교환이 순조로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신 분들이 관심은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한 명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홍보를 결심했습니다. 모바일로도 알리고 벽보도 다시 붙이고 여보세요? 네? 방송을 보셨다고요? 지금 교환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요? 네? 당장 가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아차차 카메라, 빨리 드디어 도착. 빨리 분명히 알려준 주소대로 왔는데 안 계신 건가? 서반장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물물 교환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와이프가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다시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육아를 하고 복직을 하는데 아직 몸도 솔직히 다 아직 완쾌도 안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좀 안쓰럽더라고요. 저희 딸이 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솔직히 아빠로서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되게 좋은 그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이 또 루아를 되게 닮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아이랑 와이프한테 좀 선물로 주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결혼하셨어요? 2020년도 6월 20일 날 했습니다. 딸아이는 언제 태어났나요? 2020년도 10월 22일. 어? 계산이? 아빠로서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1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달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육아휴직 쓰고 싶다고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써보고 나니까 빨리 출근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제 육아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거 모든 부모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너무 이쁜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루아랑 놀다가 밥 챙겨주고 루아 낮잠 재우고 그때 저 밥 먹고 루아 다시 일어나면 다시 놀다가 근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애가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질까봐 계속 옆에 따라다니고 해야 됩니다. 딸이 태어나던 날 기억나세요? 저희는 이제 잘못만이 안 되고 수술했는데 이제 수술 날짜를 정하려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애가 나오려고 해가지고 긴급하게 수술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너무 준비도 안 된 상황에 당황을 해가지고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호자분 들어가니까 주차 들어갔는데 애기가 누워가지고 눈도 못 뜨고 울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연이가 이제 회복한다고 회복실에 왔는데 이제 루아를 데리고 왔는데 수면을 깨면서 바로 루아부터 바로 찾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와 엄마는 엄마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딸이 아팠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루아가 돌 지나고 한번 좀 크게 아팠었어요. 돌치레 한다고 한 일주일 동안 열도 나고 응급실도 두 번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가 왜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프다 하잖아요. 그 마음이 뭐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막 더 대신 아프고 싶고. 근데 애는 말을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 아프다고 말도 못 하고 혼자 그걸 삭히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대신 아프고 싶고. 어머님, 아버님. 아들 권주입니다. 제가 이제 딸을 낳고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이제야 좀 실감을 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너무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이쁜 딸 낳고 열심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존경합니다. 육아를 하면서 아내에게 실수한 적은 없나요? 아니요, 잘못한 건 없습니다. 하나 있긴 있어요. 와이프가 이제 육아휴직 때 이제 저는 출퇴근할 때였는데 저한테 짜증을 맨날 내더라고요. 육아를 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집에서 놀면서 왜 자꾸 짜증을 내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근데 말을 못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육아를 해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짜증을 냈고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고 좀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기야, 이제 내가 육아를 해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알겠더라. 그래도 항상 집안일도 열심히 해주고 돈 번다고 출근도 하고 있는데 항상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가족 앞으로 행복하자. 사랑해. 딸 루아에게 바라는 게 뭔가요? 뭐 많은 바람이 있지만 솔직히 그거를 다 바라면 제 욕심이고 진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그것만 잘해줬으면 그렇게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 저 사비입니다. 처음에 이제 지연이랑 결혼 허락 맡으러 집에 가서 인사드렸을 때 장모님이 처음에 이제 저보고 집에 가라고 하셨을 때 집에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하셔서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이로 좀 인정을 해주셔서 정말 그때 기분이 좋았고 지금 그 장모님이 베풀어 주신 거에 보답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어디 좀 갔다 올게요. 어디 가세요? 아직 물물 교환 못했는데. 잘가 루아야. 아하, 아기가 하원하는 하나, 거군요. 그렇지. 뜻,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루아야 올라갈까? 집에 가야지. 다시 내려올 거야? 응. 하나, 둘, 그렇지. 다시 올라가? 루아야 집에 안 갈 거야? 아, 내려가자. 하나, 둘, 얼른 말 보라자. 얼른 말, 얼른 말 보라자. 얼른 말 보라자. 발, 발. 응. 아, 이쁘다. 봉봉 타고 싶어? 아장, 봉봉 타고 아장. 싶어? 날 치워라 봐. 아빠가 사진도 찍고.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군요. 놀러 갈 거야? 왜 울어, 루아야? 추추추추. 네. 옳지? 역시 집이 최고지. 응, 앞. 앉았어, 앞. 앉았어. 자. 응. 딱 이거. 루아야 아빠가 그렇게 좋아? 물물 교환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드릴게요. 아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여운 것 같은데요? 얼마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어흥, 맞지? 뭘로 바꾸실 건가요? 이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루아가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조선왕족실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저도 읽어보고 이제 나중에 루아도 읽어볼 수 있게 미리 사놨는데 근데 이거는 아직 루아가 좀 많이 시간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랑 교환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교환권요? 아니요, 아니요. 전집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이 책을 가졌으면 하나요?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나 이제 역사에 좀 관심 있는 애들이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두었네요. 박시백 화백님이 그리신 조선왕조실록 만화입니다. 베스트셀러라네요. 이 책과 물물 교환 하실 분 연락 주세요. 제발.